제가 이번에 회원들을 데리고 세도나 아쿠아마린 메디테이션 리트리트를 오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을 한 것은 마고 캐슬에 가서 정말로 순수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제 몸에서 강력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제 몸이 정화가 되는 것을 아주 크게 체험을 했고, 아쿠아마린 수련을 통해서는 정말로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 온몸으로 느꼈는데, 어떤 기억이 났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산삼을 먹었을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제 온몸을 타고 돌면서 제 막혀 있는 곳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허리 아래쪽하고 엉덩이 쪽에 한달 전부터 고통이 좀 있었는데, 그 모든 고통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너무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쿠아마린 수련을 통해서 희망을 내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희망도 선택이다, 믿음도 선택이고, 사랑도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일 동안 아쿠아마린 수련을 통해서 제가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고, 선생님의 참 제자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원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회원들이 정말로 많이 변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그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회원들을 데리고 반드시 마호가든 오겠다. 올해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느꼈습니다. 한 명이 방금 상담을 마쳤는데, 담메스터와 도통을 리펀드를 했던 회원이거든요. 네, 다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원들을, 많은 회원들을 데리고 지도자분들께서 오셔서 아쿠아마리를 체험을 하시고, 마고 캐슬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순수성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 같이 스승님께서 바라는 비전을,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바라는 비전을 꼭 같이 이루었으면 합니다. 아쿠아마린 화이팅! 마호가든 화이팅!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